특히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반응성이 너무 좋아갖고 우라늄은 좀 가까워지게도 반응이 시작되는데 플루토늄은 가까워지는 도중에 빨리 반응이 나버려갖고 더 효율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야 플루토늄을 이렇게 터뜨리다가는 별로 효과가 너무 없겠다,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그 당시 맨하탄 프로젝트에 모인 천재 과학자들이 다른 방식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바로 임플로션, 내폭이라는 방식인데요. 아하, 아니. 그래서 나가사키 원자폭탄에 썼던 플루토늄은 한 요만큼 정도의 양입니다. 그게 겨우? 네. 근데 이게 6kg이 넘습니다. 아하. 한 6.2kg 정도 되는 양인데 임계 질량보다는 작지만은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터져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주변에 화약으로 둘러쌉니다. 폭약으로. 네. 고폭약으로 둘러싼 다음에 얘를 한꺼번에 빵 터뜨리면은 그 압력에서 이게 꽉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터뜨리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금속공이기 때문에 폭약을 아주 정교하게 터뜨리지 않으면은 이게 압축이 안 돼요. 압축이 고르게 안 되고 이게 막 찌그러지고 하면은 반응이 아니었는데 한쪽으로 더 많이 쏠리게 되면 이게 반대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대칭적으로 아주 이 안을 꾹 압축시킬 수 있게 네. 금속을 짜부라뜨릴 수 있을 정도의 폭발력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계산도 어렵고 정확하게 이 스위치 통제하는 것도 어렵게 해갖고 그래서 플루토늄이 그렇게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폭탄은 팬맨이라고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폭약이 거기 잔뜩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소형화가 그래서 또 필요한 거구나. 네, 그 김정은이 딱 그 공개된 사진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은색 공을 놓고 그거죠. 네,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안에 플루토늄이나 뭐 이 농축우라늄 코어가 있고 그 겉에 그 폭탄 케이스를 갖다가 본 겁니다. 생각보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됐어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사실 지금 우리가 실전에서 쓰는 강대국들이 쓰는 핵무기에는 다 녹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강대국들은 수많은 핵실험을 통해서 이런 소형화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게 과시하려고 터뜨린 게 아니라 프랑스가 막 어디 바다에서 섬에서 막 이렇게 막 그랬던 게 다 이런 거네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거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확한 제어를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건 아무도 공개 안 해주거든요. 조금 긍정적인 부분 찾아볼까요? 네. 뭐 북한이 뭐 다른 나라 말 듣는 국가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북한을 또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가 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게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이제 7차 핵실험을 할지 말지 저울질하고 있어요. 근데 7차 핵실험의 가장 핵심은 이제 전술핵, 핵의 소형화다. 그게 뭐냐면 지금 실험을 감행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 전술핵의 기술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배낭에 넣을 만큼 작게 핵물질을 만드는 데는 이르지 못해도 상당 부분 북한이 소형화한 것으로 우리 정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 김정은이 공개를 했어요.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이 전술 핵탄두를 하나 공개했어요. 와. 이름도 무시무시해요. 화산 31형인데 이거예요. 화산. 어? 어머, 통통하다. 오, 진짜 작다. 얘예요. 어? 어머, 통통하다. 오, 진짜 작다.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짭정운이 자기가 보기에도 큰데? 이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커요. 하지만 작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대대로 핵탄두를 공개해왔어요.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길이 1m짜리 큰 핵탄두를 공개했어요. 그러다가 이거 직경 50cm. 와. 작아졌죠? 그리고 북한 스스로 밝히기를 어떤 발사체에 넣어도 딱 맞는 그러니까 표준화된 소형 핵탄두다 라고 선전을 했거든요. 야. 그래서 이 사이즈를 우리가 측정해 봤을 때 북한에 갖고 있던 다양한 미사일 중에 어디에 이게 들어맞는지를 우리 군 당국과 우리 정보 당국이 분석을 했는데 일단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KN-23에 딱 맞아요. 그리고 화살 1, 2형 미사일에도 이게 딱 맞아요. 와. 그리고 헤일이라는 북한 미사일이 있어요. 신형 미사일인데 바다 밑으로 가는 그 헤일에도 이게 들어가고요. 이야, 바닥까지. 소형 SLBM에도 이게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무서운 건 방금 제가 얘기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화살 1, 2 헤일 SLBM이 미국이나 일본을 노리는 무기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무기예요.
사정거리가. 네. 아, 이런 점에서 상당히 좀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아, 이승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저 판넬에 보면 김정은 뒤쪽에 사진 있잖아요. 네. 예, 네, 살짝 가려져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네. 뭐예요? 여덟 개의 미사일과 거기에 이 화산 31이 탑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화산 31을 공개할 때 8종의 미사일들에 탑재할 수 있다라고 북한이 밝혔습니다.